특히 2018년도까지는 나주가 도시계획 조례가 25도로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2018년도에 우리 경산도가 25도였을 때 나주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이 됐습니까? 난개발이 됐습니까? 그런 근거는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지금 단서조항을 확실히 달아놨습니다. 단서조항. 예? 단독주택하고 아까 전에 우리 임성환 의원이 말했듯이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 난개발하겠다. 뭔 살림을 해소한다. 그렇게 발언하신 분들 의회 끝나고 그 답에 가서 하세요. 예? 그리고 네, 개인 신상에 대한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 본인 의견만 주시면 되는지만 예.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우리가 25도로 해봤자 4.2% 정도 수혜를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 또 규제가 된다 그러면은 뭐 한 2% 중반대나 이렇게. 근데 우리 다주 주민들이나 남편 일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윤명태 시장님과 또 우리 8개 집행부가 다주 의원 쪽에 관광계약을 지금 하겠다. 또 돌레길 노동사업이나 출렁다리 많은 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 오는 다주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기대감도 있고 또 설레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.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다주 들어가는 초입 부분 봐보십시오. 편도 2차선밖에 안 됩니다. 세상에 우리 20개 읍면동에서 편도 2차선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면이 어디가 있습니까? 그리고 정말 우리 다주 주민들 특히 어머님 품같이 계속 내주고만 있습니다. 네? 20대에서 20민으로 살고 있고 또 다주병을 이렇게 건설해가지고 나주 전 지역 비옥한 농지를 그 물로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. 다독된 다독 주민들 다독된 마음을 혜택 없어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예? 계속 뭐 보살이나 품고 산나무만 계속 뭐 살아야 되겠습니까? 거기서 그래서 이런 크게 혜택은 안 되지만 계속 주민 수건 사업이 없고 규제를 안 해달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입니다. 여기 16명 의원 모두가 지금 여기 앉아있습니까? 작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 때 지역의 공약 또 민원 해결 수건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다 공약 외우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?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민들의 아픔 또 고통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계속 그렇게 뭐 난개발이니 우리나라가 전국 214개 나라 중에서 14위입니다. 산림 면적이. 14위. 그렇게 산림이 많다는 겁니다. 미국에 한 주만 또 못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5,50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. 네? 지금 시대는 개발의 분위기 그렇습니다. 우리 윤명태 시장님께서도 3,600억을 들여서 국가 증원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저 갈 때만 다 파헤쳐야 됩니다. 그것은 환경 파괴 아닙니까? 협의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정말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세번한 의원님의